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네이버가 내놓은 상생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유종원 기자입니다. 포털 점유율 70%에 달하는 공룡 포털 네이버. 최근 사회 각층에서 거세게 불어닥친 비난 여론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. 시장을 독식해온 네이버가 내놓은 해법은 상생. 천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벤처 창업과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여론의 문맥을 무마하기 위해 떠밀리듯 내놓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. 대형 포털의 독점 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목소리입니다. 노델의 공정위원장은 NHN의 상생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중소벤처의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일을 제재할 수 있는 기술 탈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.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네이버의 상생 방안. 공룡 포털을 감시하는 공정위의 눈초리가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유정원입니다.